나 같으면 어때요? 좋죠? 안 좋아요? 왜요, 우리 사모님? 왜 안 좋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참 이렇게 그 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참 좋고 신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닮으면 안 좋죠. 그죠? 어떤 집 아이들은 이 엄마 아빠의 좋은 점만 쏙 빼가지고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집 아이들은 또 그죠? 예, 또 안 그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미안한 것 같아요. 애들이 성질이 안 좋으면, 아이고, 내 성질이 그래서 애들이 이렇구나. 이 역대서를 쭉 이 유다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선한 왕 밑에서 꼭 선한 왕이 나오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참 속상할 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악한 왕 밑에서 꼭 악한 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또 괜찮죠?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럴 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 꼽는 몇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대표적인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돼가지고, 그가 29년을 통치를 했는데, 통치하는 내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이에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역대서에서 악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서의 뭐 잘할 수도 있고, 왕으로서의 통치는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정말 우상 숭배, 이 유대 지역의 전 지역의 우상 숭배를 쫙 깔아놓은 왕이에요. 쫙 깔아. 그런데 어떻게 기특하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면서부터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유다 나라 전 지역에 이렇게 심어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왕이 되면서 했던 일이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다 왕국의 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단 한 번도 여호와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던 이 백성, 우상 숭배 깊이 빠졌던 이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그런데 또 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아버지죠, 요담은 또 선한 왕이었어요. 역대세 요담 왕에 대해서 그가 잘못했다고 적힌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 통치했는데, 이게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은 선했을 것 같아요, 악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선하고 악한 건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는 자기가 가꾸는 것 같아요.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가꿔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안 좋아서 우리 애들이 믿음이 안 좋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죠? 우리 아이들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믿음이 좋아도 우리 애들이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함께 이에서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볼 텐데요. 히스기야 왕이 참 희한한 일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 역대하 3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이렇게 전 자기 나라에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예요? 이 지파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왕, 그죠? 유다 지파하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유다 왕국이에요. 그 외 열 지파는 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면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유다 왕이 편지를 보내.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 유다 왕들 중에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우리랑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초청장을 보낸 왕이 히스기야가 유일해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좀 읽혀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 자기 왕국에 있는 유다 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북방 이스라엘, 사실은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다른 나라가 돼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같은 조상,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북방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어디까지 보냈냐면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보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남방 유다의 맨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브엘세바가. 단은 어디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이 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근데 그의 아버지의 왕 때 아하스 왕 때는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거룩한 직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역대서는 설명이 없어. 왜 히스기야 왕이 이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편지서를 보냈을까? 그 상황 설명이 없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그 상황 설명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4년째 되던 해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아수르라고도 하고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공격을 받고 2년 후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째 되던 해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북방 이스라엘에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다스렸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점령하고 그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은 이 다민족 정책을 썼어요. 그 뭐냐면 북방 이스라엘에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두지 않고 자기 민족 아시리아 사람들을 보내서 혼인도 시키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하고 이렇게 섞여 살게. 그래서 다 섞여 삶으로 인해서 섞여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해질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자기네 나라의 그 영원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북방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없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조차도 그렇지 않아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시리아 영향력 안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게 편지를 그 편지 내용 한번 볼까요? 편지 내용이 역대하 30장 6절부터 있습니다. 보발꾼들이 여기 보발꾼들이라고 하는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간 메신저들입니다.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이스라엘과 지금 북방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앗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지금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붙잡혀 갔는데 그죠?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돌이키시리라. 7절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아수르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지.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북방 이스라엘 다 이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가지고 전했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민. 또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아시리아가 점점 커지는 이 강대국으로서 유다를 지금 넘보고 있어요. 유다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 아시리아를 막음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군사력을 키우자니 아시리아에서 그거 모르겠어요? 유다가 군사력을 키운다 그러면 군사력 키우기 전에 와서 잡아먹을 거예요. 또 아시리아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친화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일을 인해서 친화 정책을 유화 정책을 할 수도 없어요. 히스기야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뭐 이 사드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죠?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거를 갖다 해놔도 문제고, 안 해놔도 문제고,
국민들은 그죠? 국론도 둘로 다 갈라져 가지고 그죠? 뭐 하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러고 있어. 참 제가 보니까 우리 온 백성들이 다 불쌍해요. 이 시기 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죠? 이러자니 이쪽한테 얻어맞을 것 같고 저러자니 저쪽한테 얻어맞을 것 같고 지금 양쪽에서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때가 딱 그래. 히스기야 때가 지금 딱 그래. 그럴 때 히스기야는 내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북방 이스라엘에게도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구절절 히스기야 왕의 그 정말 간절한 것들이 읽혀지잖아요. 다 보냈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이 편지 전해준 사람들 다 조롱하고 비웃더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지도 몰라. 너네들이 그런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지도 못했던 이 늘 우상에 빠져있던 이 북방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참 코웃음 치는 겁니다. 또 코웃음 아니래도 그들의 그 상황이 그죠? 유다 왕의 어떤 그 이 조언과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을 때 아시리아가 그냥 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렇게 눈치 봐요. 아시리아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것도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역대하 30장을 계속 읽어나가면 그 중에서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것 같지 않은데 이 예루살렘이 남쪽이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 중에 이 편지를 통해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이 몰래 통치자들 몰래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뭐 우리 남북한이나 똑같잖아요. 북한에 있는 우리 이 형제들이 우리가 초청한다고 쉽게 내려올 수 있나요? 그죠? 어렵게 이렇게 들키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잡히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다 알잖아요. 소식 들어서. 그죠? 그런데 이때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그런 그 편지들을 보고 그 마음에 다시 이렇게 불꽃이 지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요. 저는 히스기야 왕의 이 놀라운 발상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좀 어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우리 다 이 기도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몰래 이렇게 내려오는 이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원래 한 주일 보내는 거잖아요. 한 주일 보내는 건데 히스기야 왕이 그 유월절을 한 주일을 더해요. 그러니까 특별 집회를 하는 거야. 특별 집회를. 그 다음에 본래는 유월절이 그 율법에 의하면 정월 14일부터 유월절이에요.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달력 이 뭐야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몰래 내려온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그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오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유월절을 이 정월에 1월 14일에 하는 게 아니고 2월 달로 두 번째 달로 연기를 했어요. 한 달 연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다 같이 유월절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게 익스큐즈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히스기야가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들 북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모르긴 해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유월절은 정월 14일부터 지키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아마 이렇게 설득시킨 것 같아요. 설득시킨. 그래서 한 달 늦춰서 유월절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자기 선조들 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다시 되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갈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 역대서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때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 바라고 돌아온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신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더 하면서 변화가 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들이 오냐면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들이 다 우상을 타파하고 아마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을 타파하는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일본 시대 때도 그죠? 우리 선조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왔었잖아요.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 사람 이 유월절에 참석하고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기 시작해요. 남방 유다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왕이 이 나라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이렇게 세워놨던 산당들 제단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다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 전역에 걸쳐서 이런 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 역대서를 이렇게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그게 적혀 있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이 개혁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그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뭘 꼽냐면 너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그거 개혁하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에 가서 포로로 살고 뭐 그랬으니까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거 개선하자. 그렇게 계획을 외쳤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담고 있는 내용이 그래요.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버리고 포로 70년 있었으니까 말이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 자녀들도 뭐 우리가 죽으라고 가르치지만 대학 가면 또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해. 그죠? 근데 대학 가서도 우리말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또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 고마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나와서 자란 애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아이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기 아이들에게 한국말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저 아직 딸을 시집 안 보내서 모르는데 옆에 계신 어른들 보니까 그래. 신기해 죽을라 그래. 그냥 이게 뭐 기특해 죽을라 그래. 자기들은 다 잊어버렸으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이렇게 배웠으면서 자기 아이들에게는 또 그거 가르쳐주고 애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른들은 아주 기특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언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니에미아가 얘기해요. 이방인들과의 결혼하는 이것을 우리가 개혁하자. 지금부터라도 개혁하자. 그래서 니에미아가 첫 번째 그 백성들에게 개혁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개혁의 메시지는 이 성전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성전을 회복하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 당시에 이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십일조도 드리지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이 운영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놓고 있던 그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전부 다 렌트 주고 있어. 니에미아 때 말입니다. 다 렌트 주고 그거 렌트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레인들이 유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그걸로 근근히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개혁하자 세 번째 니에미아가 이 개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을 개혁하자. 너희들이 이 니에미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안식일은 기쁜 날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그 기쁨의 능력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개혁하자. 회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히스기야 왕 때도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개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개혁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니에미아가 이 계획을 외쳤던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결혼시켜가지고 이렇게 그죠?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 교인 만들지. 이거 참 위험천만한 생각. 위험 부담률이 많아.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리스크가 많아. 그러니까 결혼시켜야 될 우리 자녀들이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짝지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십시다. 예. 니에미아처럼 히스기야처럼. 두 번째, 우리도 안식일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안식일의 정신과 또 안식일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이 모든 것들 우리도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은 우선 내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또 우리의 가정 교회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히스기야 왕 때뿐만 아니라 니에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일이 이제 생겼어요. 이 니에미아 때, 그죠? 이 니에미아 때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 포로들을 1차 이렇게 귀환령을 내려서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려고 하는데 왜 사단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해를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15년 만에 그게 중단이 됩니다. 15년 만에 중단이 돼요. 그래서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학계, 스가랴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학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은 상하로 이렇게 타일로 입힌 그런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판잣집이다. 뭐 제 표현이 판잣집입니다. 뭐 내용인즉슨 그래요. 이게 옳으냐? 뭐 학계가 그 학계 선지자의 그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하도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이 조서들을 많이 올렸어요. 이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 왕이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보내서 그들이 성전을 짓게 했는데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 조서 올린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이방인일까요?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 항상 이 어렵게 만드는 사람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민족들이, 민족들이 고레스 왕에게,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했으니까, 이렇게 상소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단됐습니다. 중단. 그 중단된 지 15년이나 흘렸어요. 여러분, 이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다 까맣게 잊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그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또 왕의 결재가 나가지고 또 뭐 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결재가 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데리고 뜻이 맞는 백성들을 데리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왕이 바뀌었어요. 고레스 왕이 이제는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정권이 바뀌면은 이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근데 왕이 바뀜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에는 좋은 일이었어요.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막 이러니까 또 이제 이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거든. 너네들이 이거 이렇게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걸 하느냐? 뭐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아니다. 전에 고레스 왕이 지금 다리오 왕 때예요. 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들에게 허락해서 우리가 그때 시작했었다. 그러니까 뭐 한 15년 지나니까 이제 또 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뭐 이제 그 후에 왕이 그거를 이렇게 금지시킨 거는 긴가민가해. 뭐 이쪽에서 하도 이렇게 아니다 하고 주장하니까 왜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예, 틀린 답을 강하게 얘기하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선왕 때 고레스 왕 때 이러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고레스 왕 때 허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요청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다리의 왕의 마음을 그때 이렇게 다치시게요. 가지고 이렇게 다리오 왕이 쫙 고레스 왕 때 있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고레스 왕이 허락했고 포로들 보냈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했고 거기까지 다리오 왕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요. 그죠? 왕이 그걸 중단시켜놨기 때문에 그 일을 허가 없이 하는 거는 정말 목숨 건 일입니다. 목숨 건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손대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뭐냐면, 그래, 고레스 왕 때 허락했었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 고레스 왕 때 허락했었다. 나도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 포고령을 그렇게 내려요. 그러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 내 왕국에 있는 모든 국고를 열어라. 국고를 열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제공해라. 그리고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왕의 국고에서 감당해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성전 하면 이게 텐트 성전 있고 성소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 태버나클이라고 부르는 거 있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때 있었던 거는 헤롯 왕이 지은 거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의 성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이 열정을 가진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수룹바벨 이런 분들의 그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한 정말 이 헌신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업적을 이 백성들이 역대서를 통해서 이렇게 접했을 때 용기가 됐을까요? 아마 큰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그들이 이렇게 왕의 조서도 없이 이렇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직은 집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늘 이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영주권 소중한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살려면 그게 없으면 사사건건 걸려요. 있으면 그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임재근 집사님 저보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들어주셨는데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이 안에 놓고 있어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죠? 우리 다 기쁘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난 시기에 우리 구순원 집사님 하실 때 우리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기쁜 거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었던 분은 많이 기뻤을 테고. 네. 우리가 길이 안 보여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두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죠? 왕의 허락이 없어도 두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수동과 능동이 있죠. 그죠? 능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수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수동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말씀 가운데 두 말씀은 수동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그죠? 학계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죠? 앞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도 한번 두드려보고, 그죠? 이 바위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던져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계란에 바위가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두드려야만이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히스기야의 왕의 이 아름다운 업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업적을 통해서 누리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거룩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벽들이 있고 암초들이 있고 건널 수 없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주님을 만나 뵙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끝으로 만져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